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이 XR 기기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애플의 이 비전 프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약간 또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저희가 XR 관련된 종목들,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될까요?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키워드를 좀 찾다 보니까 네. 이 XR이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급부상한 XR, 이 확장현실 분야 사업 강화를 목표로 우리나라 이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각각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XR 생태계 구축을 위한 퀄컴, 구글 이른바 XR 삼각동맹으로 불리는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삼성이 XR 헤드셋 기기, 구글이 운영체제, 퀄컴이 칩세트를 개발을 해서 빠르면 올해 6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또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출시가 가능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 메타의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서울에 직접 와서 이 차세대 XR 디바이스 협업 방향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양사는 내년 XR 기기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XR 관련 주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XR 관련 종목들 이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 프로도 있지만 얼마 전에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관련된 이슈들, 논의를 우리 기업들과 했다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나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력이 17,000원대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가가 최근에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이죠. 근데 이 중에 이 3D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3D 카메라 모듈은 이 두 개의 카메라 렌즈 또는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서 영상의 깊이 정보를 부여하는 제품으로서 앞으로 뭐 이런 XR 기기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그리고 동작 인식 등을 접목해서 이 디스플레이 기반 IT 기기 업체에 뭐 드론 자동차 로봇 등에 현재 적용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가 일단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삼성전자랑 거래를 크게 트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만약에 XR 기기를 6월 개발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수혜주로도 또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상 보면은 좀 급등이 나왔다가 쭉 조정을 받았는데 이 외국인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15,600원 정도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라인은 한 1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XR 관련 종목이죠. 나무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의 과연 XR 기기도 나오게 될지 나오게 된다면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XR 관련 어떤 종목 보세요? 네, XR 기기 하면은 또 마이크로 OLED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 OLED 증착장비 수주 경험이 있는 SNU라는 종목을 볼까 합니다. 이 OLED, LCD, 2차 전지 등 이 산업용 제조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 주요 세 개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 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AU, BOE 등 다양한 업체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021년 8월에 미국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이 RGB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수주 이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말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시드텍의 관계사항으로 273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 OLED 양상용 증착 장비 수주를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이 이런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 SNU가 수혜
최저로 부각을 받고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 주가도 좀 일정 부분 급등이 나왔다가 쭉 네.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한 번 정도 단기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은 최근에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 쪽도 생산을 해서 그런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자산 가치 1,43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050억 정도 수준으로 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목표는 단기적으로 3,400원 돌파가 된다면 4,000원 이상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NU까지 OLED 쪽에 관련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도 함께하고 있어서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XR 기기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이권희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이권희 대표님은 XR 쪽에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일단 뭐 XR 기기를 이제 가장 핵심은 끼는 거죠, 얼굴에. 그쵸? 장착을 하는데 이게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이제 사실은 많이 안 쓰겠죠. 근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아마 이제 이쪽의 목표일 텐데 XR 기기 그래서 이제 패널이 차지하는 공간을 좀 앞에 봐야 되죠. 앞에 이제 OLED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 패널을 작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적용되는 기술이 올레도스라는 거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OLED에다가 OS를 붙이는 올레도스라는 기술인데 이걸 네. 기술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선익 시스템과 이제 일본의 도끼, 캐논 도끼라고 이제 경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중국 마이크로 OLED 관련돼서 업계에 증착 장비를 최근에 공급했던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300억 대 수주를 받았고요. 최근에 이게 이제 아마 BOE로 예측이 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선익 시스템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제 둘 중에 네. 어디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익 시스템을 결국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는 올레도스를 양산한다라는 그 양산할 수 있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올레도스 장비를 생산하는 선익 시스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는 마크 저크버거 이제 왔다 갔죠. 네. 갔다 가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수혜주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비주로는 선익 시스템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주가도 지금 많이 착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까지 함께 이 OLED 종목을 추가시키면서 XR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금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으로 주셨어요. 차근차근 좀 모아가면서 관련된 이 XR 기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가운데 한번 잘 골라서 가격 전략도 알려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